Nice game to you.자,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로얄 CLG 프라임 대 중국의 IG 인빅터스 게이밍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으로 IG가 앞서고 이제 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CLG는 지금 멘붕 상황이에요. 위기에 몰렸어요. 예. 거기다가 진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잠깐 복귀를 해보면 방금 전에 밖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빈치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네. 다빈치가 딱 하는 얘기가 픽벤에서 이지리어를 빼고 시바나를 골랐어야 된다. 룰루와 이지리얼 골라와서 IG가 자연스럽게 시바나를 갖고 가는 순간 예, 예. CLG 프라임은 다 꼬인 게 아닐까. 사실은 시바나였으면 오리아나와 룰루와 네. 모든 게 아칼리도 맞아떨어지고 오리아나도 호라비. 맞아떨어지고 룰루도 다 맞아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시바나를 뺏기면서 모든 게 그 초가스 정글이라는 예. 이상한 정글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바나를 누가 할 수 있을까 CLG 프라임에서. 결국 CLG 입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본라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기량이 앞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본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본라인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뱀픽으로 그런 유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비터스 게이밍은 꾸준히 최 난리스타를 딱 밴을 해놓고 가고 있거든요. 네. 말핏 그리고 CLG는 전 경기에 활약했었던 거 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마오카이 나옵니다. 네, 날카로운 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인빅터즈 게이밍에서는 뭐 위협되는 챔피언이 지금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밴을 고정할 수 있다 쳐도 헬스 선수의 노틸러스는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비장의 무기인 걸까요? 알리스타 마오카이를 밴을 하는 것은 일단은 핫샷을 저격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응원 메시지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홈페이지에서 선수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다들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머니클립 진짜 비싼 겁니다. 네. 이거 받으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경기를 좀 복귀를 해보면은 개인이 어떤 그 챔프의 장인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보이보이는 아칼리의 장인이고 하시샷은 녹턴의 장인이었던 게 맞습니다. 반면에 하시샷이 녹턴의 장인이었나요? 아, 녹턴이 아니라 노틸러스. 아니죠. 그 초가스. 전 경기에서 초가스. 니달리. 예. 초가스. 근데 정작 그걸 어떤 경기 안에서의 조합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인비터스 게이밍은 그거를 임로를 마이 뭐 이런 걸 완성을 시켰는데 CLG는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누누. 누누면은 누누베인. 누누베인. 누누 케이틀린도 있어요. 누누베인. 아쉽지만 예. 뉴메타 플레이로 최근에 또 보여줬던 게 누누 케이틀린이었죠. 아! 지금 더블리프트가 마녀 하나 쓰면 야! 너네 자꾸 이런 픽 갖고 그럼 나도 내가 원하는 픽과 베인 갑니다. 근데 더블리프트 선수가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다고 했던 픽은 예전부터 이즈리얼이거든요. 사실 인터뷰를 봐도 나는 이즈리얼 하고 싶은데 팀원이 안 시켜준다. 그리고 IG는 계속해서 소나를 3픽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키드 선수 코르키 이거를 종합병원 진료님 병세 111개 여러분들 묻을 수가 없어요. 그 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봅니다. 한타는 못 봐도 그건 네, 보더라고요. 이건 봐요. 네, 눈을 감고 있어도 그거는 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결국 키드 선수의 코르키를 왜 막지 못할까. 네. 이거는 CLG에게 조금 그 CLG가 키드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인비터스 생각이... 게이밍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말파이트 밴도 까치노올림 별보다 150개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경기 소나 코르키, 두 번째 경기 소나 코르키, 세 번째 경기 소나 코르키였거든요. 두 번째 네. 경기까지만 해도 상대 핵심 키워드가 뭔지 보려면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픽을 쉽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딜 하나 그리고 결국 미드 정글을 이게 애매한 거죠. 지금은 강력한 정글 안 돼요. 아무무는 아샷
아, 뭔가 좀 준비한 게 있나요? 물론 아무무 누누의 공곡이 같이 터졌을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와, 기다렸던 듯이 스카노 누누 케이틀리, 누누 케이틀리 기다렸던 듯이 스카노를 먼저 눌러 놓습니다. 뉴메타 플레이 지난번에 그 어디 서머 챔피언스 리그였나요? 거기서 보여줬던 방식, 물론 이제 경기는 패배했습니다만 뉴메타 플레이를 한... 설마 예,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찬스터 리신. 네, 어쨌든 라인 수합은 갈 거예요. 미드 라인 수합으로 갈 것 같거든요. 누누를 픽한 것 자체는 누누가 가장 좋은, 가장 나쁜 점은 회복 관련한 스킬이 없는 서폿이라는 거. 가장 좋은 점은 로밍, 정글 로밍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리븐 스카노입니다. 리븐. 야.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보이보이의 블라디미르. 립은 정말 오랜만에 보고. 어, 근데 블라디미르의 카운터가 립은이거든요. 이거는 라이즈. 오, 라이즈. 조합이 좀 묘합니다. 왜 립은이 있는데 블라디미르를 고르죠? 진짜 이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예, 정글로. 아, 오, 애니비아. 블라디미르 립은이 있는데 그냥 가나요? 거기다가 PDD라면 개인기가 보... 그렇죠. 그렇죠. 예, 블라디미는 안 되죠. 예, 생각해보니 아니죠. 큰일 뻔했네요. 조합 자체가 좀 그 인비투스 게이밍은 스카너 리븐을 가져가서 본격적인 한타보다 서로 이제 라인에서 서로 성장하고 라인을 지키는 위주의 플레이를 할 때 이득을 많이 봐두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일루전 없어요. 리... 네, 스카너도 무섭고. 어? 신지드? 잠깐만요. 뭐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쯔타의 신지드인가요? PDD의 신지드? 뭐죠? PDD 스펠 유체화 박아놨거든요. 아! 지금! 이것도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리븐 미드인가요? 이게 뭐죠? 코르키... 어? 어? 닿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장난하냐? 이러면서 소환사 3님께서 게임을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희비가 엇갈리죠. 예. 상대는 아싸 꽁승. 방금 전 신지드가 픽이 됐나요? 네, 픽은 됐어요. 픽을 해버렸죠. 원래 시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예, 중간에 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닫지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 오늘 여러 가지로 신나네요. 아니, 대회에서 닫지 한다고 피할 수 있나요? 대회에서 닫지 한다고 뭐, 서치 다시 하면 다른 팀이 걸리나? 안 되거든요. 다 룬 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스타이 선수가 룬 체크를 신지드 룬이 없나요? 뭔가가 근데 어쨌든 그걸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야죠. 픽이 정상적인 거냐?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저희가 양 팀과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IG팀에게는 저희가 계정을 네. 주고 있거든요. 네. 주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절묘해요. 이거 완전히 솔랭이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솔랭크 게임. 리븐이 저 탑할게요. 오픽이 저도 탑인데 네. 투탑 가죠. 어. 신지드 픽. 닫지. 그 일단은 스토리는 그런데 예. 네.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인비터스 네. 게이밍 선수들이니까 네. 의도된 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일단은 픽은 물을 수 없습니다. 픽은 물을 수는 없어요. 좀 예측을 좀 해보죠. 라인이 어떻게 될지. 뭐 탑 리븐의 미드 신지드. 미드 신지드가 가능한가요? 애니비아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미드 신지드가 애니비아에게? 빠밍. 근데 이제 물론 힘들긴 하지만 애니비아 자체가 이렇게 그 라인을 뭐 유지하면서 원거리에서 파밍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6레벨부터는 얼음폭풍 활용해가지고
파밍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미드 신지드가 소나가 아예 미드를 가고 그 리븐이 서포터를 가는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고요. 리븐 서포터요? 네. 지금 뭘 뭐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미드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미드가 가능한 거는 소나 미드가 가능합니다. 네. 소나 미드가 가능하고 코르키 미드가 가능하거든요. 다 그냥 상식이에요. 코르키 AP 코르키.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나 코르키가 그 키드 선수와 샤오샤오 선수의 그 예, 픽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신지드 아니면 리븐이 미드거든요. 그렇죠. 정글은 스카너가 미드를 갈 리는 사실 없고 스카너 탑. 아 진짜. 자 일단은 네. 픽은 그대로 예. 예, 픽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픽은 그대로인가요? 네, 픽은 그대로. 픽은 이미 신지드를 눌렀기 때문에 네. 누른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LAG GTA 픽은 그대로 갑니다. 즈타의 신지드 같네요. 신지드. 미드 신지드이네요, 이거. 미드 신지드가 NBA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임로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하나 잡아내고 신지드가 파밍하기 위해서 뛰쳐나올 때 NBA가 딜을 하는 이런 형식의 어떤 파밍 형태가 아니라 NBA는 그냥 라이먼 몰렸을 때 얼음 폭풍을 한 번에 싹 잡고 뭐 미니언 잡으로 정글 미니언 잡으로 빠지고 이런 형태라서 그 틈에 신지드가 뭔가 파밍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아예 본라이너들을 미드로 보내버리고 신지드는 파밍을 하는. 왜냐면 NBA는 블루라는 그 존재 때문에 사실은 라인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설의 그 신지드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네, 신선생의 신지드는 네. 얘기 들어보면 신선생의 신지드는 대단히 공격적인 신지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신지드가 파밍형 신지드인데 신선생의 신지드는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를 비춰보았을 때는 쯔타이 선수도 미드에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형태의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죠. NBA에게 그게 되나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신지드가 NBA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지? 파밍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냥 냉기 폭발만 피하면 네. 초강력 접착제 이후에 던져넘기기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얼음 폭풍을 뚫고 들어가서 네. NBA를 넘겨주겠다. 다기오 하면은 스카너가 돌고. 아 오늘 진짜 대단한 날입니다. 8월 13일 IG가 진짜 문제는 이런 조합으로 상대가 누구냐 CLG NA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CLG NA는 지금 아무튼 정상적인 EU 스타일의 조합을 들고 나왔고 거기에 변칙으로 승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픽밴 싸움에서 굉장히 이 IG의 이 경기를 보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면 저런데 이 가짓수가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픽 자체가 나중에 나온 픽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케이틀린 누누가 일반적인 그 또 라인전에서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라인 수압을 어? 인비투스 게이밍 측에서 쥐타이 리븐이죠? 아 미드 리븐이었군요. 오 미드 리븐이 미드 리븐 미드 리븐이 미드 리븐 좀 생각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아 PDD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 미드 리븐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리븐이 유치화를 들고 있는 건 넌센스였거든요. 왜냐하면 기폭발이라고 하는 게 광역 스턴이긴 한데 가장 굉장히 상대에 찰싹 달라붙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네. 상황에서 유치화로 붙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전멸을 써서 붙거든요. 네. 미드 리븐이 되나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로밍을 다니겠다. 리븐으로. 됩니다. 리븐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킬을 활용한 그 초반 강력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쯔타이 선수가 보티오가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스카너라는 좀 암호부보다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정글러를 넣고 리브는 정글 아, 좀 적극적으로 로밍을 다녀서 그걸 극복하면은 타이밍상 우리가 유리한 타이밍이 나온다. 미드 리브는 된다.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일런스 침묵이 있는 상대가 나오면 미드 리븐은 지지다. 네. 그 순간에. 하지만 NBA를 보고 리븐을 골랐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미드를 생각한 미드 리븐을 생각한 픽이었고 저는 네. 이제 항상 요즘에 그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탑과 미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탑에 가는 챔피언들이 왜 미드에 가지 못하느냐?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뚜렷한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탑에 가는 챔피언 따로 있고 보세 미드에 가는 챔피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 로밍력이 좋은 챔피언들이 주로 미드에 간다.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로밍력이 좋지 않은 챔피언들도 미드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챔피언들은 탑에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명확한 답변이 없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탑에서 활약하고 있는 챔피언들이 미드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탑 미드를 구분짓는 조건이 로밍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버프 의존도, 블루의 의존도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조건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갱에 대한 대비입니다. 미드가 워낙 이제 파밍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갱을 나올 수 있는 그 라인과 라인 사이의 거리가 사실은 미드가 제일 짧거든요. 그래서 어떤 라인 유지를 통한 디나이, 그 디나이를 극복하려고 나가려다가 갱당하는 이런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탑보다는 미드가 무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미드를 많이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미드의 AP가 좀 가야 되는 어떤 미드에는 네. AP 누커가 좀 가주는 게 네. 그게 상식화되어 있는 거지. 왜 그렇죠.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그, 그러니까 판테온으로 플레이하는 게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 얘기만 없었어도 좀 설득력 있었을 텐데. 그놈의 판테온. 판테온으로 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판테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드 AD 챔프를 경험한 유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을 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미드의 AD 챔프에 가는 그 상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저들이. 그런데 전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이 보여주면 탑에 있는 챔피언들이 점점점 미드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당하는 상대도 미드 AD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테온이 흥하는 거예요, 미드 가면.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탈론, 판테온 이렇게 두 챔피언이 대표적인 어떤 AP 미드 네, AD 카운터, 네, 네, AP 네, 네. 카운터로 되거든요. 미드 자르반도 엄청 셉니다.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아까 리븐이 그 미드에서 침묵 챔피언을 만나면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소라카 얘기가 나올까봐 좀 긴장했었는데 판테온은 나오네요. 소라카가 리븐을 씹어먹죠. 강하니까요. 기승전빵. 기승전소. 네. 김동수 해설의 해설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기승전빵. 네. 자 일단은 핑 상태 좋습니다. 핑 상태 네. 좋습니다. 자 3경입니다. 3대0으로 IG가 CLG를 셧아웃 시킬 수 있을지 미드 리븐이 나왔어요. 이제는 CLG 이거 잡아야 돼요. 네. 이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로얄 CLG 프라임 대 인빅터스 게이밍의 경기. 인베이드 유리형 그냥 쑥 들어가요. 오 인빅터스 게이밍이 훨씬 유리할 텐데요. 왜 이렇게 빠르죠? 자, 서로 와드 박아놓고. 근데 이거는 인베이드용 블루 찌르기라기보다는 상대를 떠보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리븐의 룬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쯔타이 선수 예, 물댐. 물댐의 방관 20, 방관 네. 21. 네, 방관 21까지. 어? 저걸 찍은 거면 지금 파랑 예. 여기다가 방관을 더 넣었다는 거죠. 아, 파랑은 마방을 넣고 왕룬에 상성되었습니다.
루니아스가 필요한 여차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이놈의 루는. 71까지 맞추려면 저거 물댐을 정말 설찬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빨강의 방관. 네. 이때는 아무무가 신발을 처음에 갔어요. 예. 바로. 초반에 처음부터 좀 갱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템틀이거든요. 리븐이 1레벨의 데미지가 50 이제 6, 57이 나오는데 고정 데미지에 투자를 좀 많이 했네요. 빨강에 방관을 넣으면은 8.5에 6이 들어가야 돼서 14.5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스터리. 예, 마스터리에 6 방관을 할 수가 있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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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정화를 점화가 걸렸었나요? 네, 다 썼죠 지금 다 정화랑 점화도 썼죠. 오! 오! 이거 아, 파워코드 맞으면 그러니까 시아오시아 선수의 소나 이거 네. 밴해야 돼요. 이게 평타 교환에서는 당연히 케이틀린이 사거리로 앞서가겠지만은 붙어서 사이즈 나왔을 때 스펠까지 다 쓰는 딜 교환은 코르키 소나가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1레벨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싸운 겁니다. 이런 케이틀린의 어떤 견제가 무색해지거든요. 붙었을 때 스킬 딜에서는 복 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더블리프트 케이틀린의 말이 넘기고! 넘기고! 아 바로 칼날에서 네, 들어오는 센스 좋아요. 아 그렇네요. 아 이게 자 이거는 아무무가 왔어요. 이거는 차라리 소나로 바꿔주는 타겟팅은 자 탈출까지 먹었고요. 이건 잡았네요. 네 확실하게 네, 킬 누누 아 킬을 누누가 먹었어요. 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아 그게 이거 안 돼요. 확실하게 이기려면 지금 CLG는 이번 경기 확실하게 이기려면 케이틀린 더블리부터 몰아줘야 돼요. 차라리 아무무가 먹어서 아무무 탱이라도 키워주든지. 아 하필이면 아무무나 케이틀린 둘 중에 하나가 먹어야 되는 걸 누누가 뺏어 먹었네요. 어 이거 붕대 핫샷! 전멸 뽑았고요. 예. 붕대 있다는 건 얘기 자랑 한번 했고요. 어 그래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불리한 타이밍, 불리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딜 교환, 인비터스 게이밍의 그런 플레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갱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왜 그 리본의 룬이 궁금하냐면 저도 써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댐 15 물댐에 마법 방어력 19 룬을 쓰거든요. 자 이거 아, 기다렸다가 이거 못 피해요. 이거 피하기 어려워. 어 리본까지 넘어서 어, 전멸 하나에. 다행이죠. 예, 피하기 쉽네요. 네, 되게 쉽네요. 원래 저거 딱 죽어야 정상인데 예. 저 전멸이 없었나요 스카노가? 전멸 있었는데 안 따라붙네요. 레벨이 낮아도 따라오면서 털에서 이렇게 한 방만 맞아도 그거는 네, 뭐 역관이죠? 슬로우를 걸어도 역관강입니다. 근데 리븐이 좀 그걸 기대하고 따라온 것 같았는데 어떡? 자 이렐리와 신지드의 싸움. 신지드는 별 일단은 뭐 초반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네. 예, 파밍도 할 수 있고 그 아주부의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가 이제 방송 와 이렇게 즐겨나고 빠지고 이야 지타이 선수 컨에 대한 자신감이 네. 진짜 대단하네요. 방송을 할 때 이제 신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신지드가 정말 강력하다. 정말 강력한데 문제는 라인에서 신지드의 강력함을 막기 위해서는 라인에서 진짜 완전히 길을 죽여놓으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지드를 많이들 선택을 안 한다. 하지만 성장을 했을 때는 진짜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일라이의 수정을 영겁의 지팡이 라일라이의 수정을 두 개를 딱 차는 순간 신지드는 그 다음에 막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한 분이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한테 어 그러면 탑에서 신지드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걸 알면 제가 탑을 하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우문현답이네요. 네. 리본 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해설을 사수 40을 네? 지원하지 말라고 지금 리브레만 집중하고 있죠? 아 21이었군요 11이 아니라 네 아 이제 모든 문제가 어 그렇죠 됐습니다. 뒤로 안 돌고 앞으로 가면서 딜 교환을 하죠. 키드 샤오샤오 선택 좋습니다.
케이틀린의 장점은 거리가 유지됐을 때의 딜교환이지 붙어서 스킬폭딜 넣으면 코르키소라고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CLG가 지금 1킬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거 룬 괜찮네요. 자 이제 에니비아가 마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룬을 판테온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머릿속으로 아, 계산하고 있겠죠. 네, 네, 네. 이 룬을 판테온에게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리븐을 하겠다는 생각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어, 저 룬 괜찮네요. 네. 자 블루 타이밍 체크. 스카넛 야 진짜 적블루 쪽을 들어가고 있고요. 컨트롤 아, 저거 얼음 냉기 폭발을 저 타워 안에서 맞으면 저거 진짜 크게 네,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맞고 동상에 네. 야 CS가 리본이 앞서죠. 뭘 그러니까 에니비아가 뭐 냉기 폭발 동상한 콤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나 소모가 그것만으로도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는 그 AD 미드라이너가 이기긴 이겨요. 중요한 건 블루 주면서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애니비아 다 따라잡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블루를 안 주겠다. 블루 주면 안 됩니다. 블루를 뺏기 위한 전략 이 조합 이 전략 자체가 신지드스 예 신지드스 네. 카노 다 가져 네. 대기 탑니다 아예. 와 블루를 주지 않는다는 조합이에요 이 조합 자체가. 어, 아 너무 빨랐어요. 지금 냉기 폭발을 던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예, 그 뺏기만 해도 돼요 이걸. 예. 그렇죠. 잡진 않더라도 이러면 에니비아와의 파밍 격차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IG가 상대 조합을 보고 이 판을 어떻게 이야. 끌고 나갈지 운영 자체도 너무 좋고요. 네. 와 이거 진짜 까면 깔수록 더 잘하는 그 속이 또 나오는 잘하네요 정말. 아, 진짜 잘합니다.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 보면 받쳐만 주면 저도 2000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네. 자 붕대. 아 정확히 아,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한치 오차를 네.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딱 사인 자, 오! 예측 전 못한 6레벨 없어요. 예측 못한 6레벨 6레벨 아, 그렇죠. 아무무가 5레벨이기 때문에 방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녀 잡으면서 6레벨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세 선수 머릿속에 다 계산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 빅 투 더 뱃! 핫샤 선수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 핫샷의 똥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핫샷 세계체가 플레이어 중에 하나거든요. 경험이 많아요. 붕대도 일부러 그냥 미니언 맞춰서 방심하게 해놓고 붕대는 일부러 맞추지 않았겠지만 6레벨은 네. 된다라는 걸로 이게 무슨 거죠. 정말 정말요? 그럼요! 여러분 방금 레벨업의 진실은 남이 탄밋! 다음 주 월요일 김동수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 교습에서 근데 이 리본이 전멸이 돌아온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전멸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긴 했거든요. 네. 아슬아슬했는데 근데 결과는 좋았으니까요. 네. 어쨌든 리븐을 한번 잡아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지금 저거 한번 잡아낸 게 미드라인에서 미드라인 갱을 그 당하면 AD 챔프 입장에서는 오오 잡히죠. 보이지. 자 이거 응징 조합 응징 하나요. 그러면 미드 리븐은 망하진 않았어요. 핫샷에 갱이 한번 당했을 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스카너도 이제 6레벨 됐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갱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RG가 드래곤 타이밍이 좋아요. 와 아 핫샷 이거 던지고 보거든요. 오 스틸! 스틸! 핫샷! 오 스카너 잡고! 핫샷 미안해! 너 잘한다! 남이 단밋! 기폭발 잡히게 됩니다. 어때? 이거는 애니비아만 살면 핫샷 아닙니다. 아 이게 폭발 맞고 위험해요! 탈젠! 여기까지 길 가져갑니다. 하샤 정말 미안하다. 와 그리고 블루 회수했습니다. 블루 회수 이거 정말 큰데요. 와 CLG 깨알 같은 덫까지. 오, 와 이거 완벽하게 가져갑니다 CLG. 아까 붕대를 미니언에게 맞춘 것도 미니언 빨리 잡아서 램업 하려고. 와 좋네요. 아, 네, 하샤 6레벨 빨리 올게. 근데 하샤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줄 몰라. 세계 최고의 플레이. 베스트 브레인 인 더 월드. 예. 야. 베스트 정글 인 더 월드. 진짜 빨아주는 것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어디도 무슨 뭐 등록이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나이스 게임 TV. 네. 자 그러면서 봇 타워도 밀었고요. 이제는 어려운 게
스킬 빠졌을 때 딜교환 최대로 해줘야 되는데 기폭발 안 맞았고요. 와 이거 무슨 배짱이죠? 스킬 쿨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죠. 스킬 쿨은 돌아오는 거니까요. 저 리본 스킬 쿨도 돌아오면은 사실 애니비아도 알로 변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다시 핫샷. 야 자. 유도를 해야 돼. 아 근데 이거 스카너도 있고 애니비아 만화가 없어서. 아! 핫샷! 핫샷! 아! 무겁고 붕대 던지기만. 자 냉기 폭발. 그냥 애니비아 노립니다. 하지마. 혼자서 잡을 수가 없죠. 핫샷이 빅뱃을 지켜줍니다. 아. 핫샷이 수렁에서 CLG를 이끌어내줍니다. 잘하네요. 잘해주고 있어요. CLG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아 진짜 잘해주고 있어. 결국 CLG는 핫샷이 1인분만 해주면은 정말 강한 팀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1.5인분을 해주고 있죠. 자 신지도 달려옵니다. 앞발키리. 아 또 그 와중에 정확하게 투망 신지도 자, 맞추고 빠지는 스카노까지 오기 때문에 그냥 쭉 빠져야 돼요. 더블 리프트. 글로벌 골도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탑에서도 거의 프리파밍을 했던 터라 핫샷 캐리. 핫샷이 정말 요 정도만 해주면 CLG는 정말 맘 놓고 아무튼 3경기 핫샷은 자신의 역할 1인분 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예. 미드에서 애니비아를 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애니비아가 3킬을 가져가서 영검의 지팡이가 13분 때 영검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캐리 나옵니다. 애니비아 캐리 충분히 나와요. 나옵니다. 무엇보다 한타 지향형 정글러인 하샤세게 아무무가 이 정도로 성장을 잘하고 있으면 그렇죠. 한타에서의 알리스타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무만 이렇게만 잘 커주면 놀라운 모습 보여줄 거예요. 케이틀린 누누도 흥하고 있습니다. 타워도 훨씬 빨리 밀었고요. 네. 신지드는 라인까지 비우면서 커버 갔었지만 소득 가져간 게 전혀 없고요. 그 사이에 탑에서는 많이 밀어둔 상황이고 네. 드래곤까지 스틸 당했고요. 아 드래곤 CLG, 예. 네. CLG 분위기 지금 너무 좋습니다. 드래곤 스틸이 컸어요. 핫샷. 아 진짜 그거 너무 컸죠. 네. 이 핫샷이랑 노틸러스랑 안 맞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일루전 선수의 스카너가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네. 네. 이런 양상으로 가면은 스카너는 진짜 잉여화되고 거기다가 저게 애니비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카너가 꿰뚫기 쓸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죠. 던져 넘기기 해봐야 지금은 네. 딜교환 상대가 안 됩니다. 점화까지 들어가죠. 네, 마무리는 안 되죠. 패기 지금 흐름 잡았어요. 흐름 잡았습니다. 보이보이. 자 핫샷은 계속해서 오라클 서로 마셔줬고 미드를 계속해서 좀 키워주고 있어요. 흑패 네. 선수를 계속 봐주고 있고 그리고 수합하면서 신지드 집에 보내고 타워까지 노려주려고 합니다. 자 다 움직입니다. 이거는 한타. 핫샷의 노틸러스는 뭔가 닷줄견이는 남발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암홈으로 보시면은 대단히 신중하게 붕대 던지기를 고르고 골라서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일부러 기다렸다가 꿰뚫게 아 흐르스 미라이 저주 더블 리프트 누누가 또 느려지고 자 정화로 빠져나가면서 정화로 빠져나가면서 무빙 샷 더블 리프트 레드가 있거든요. 레벨이 2인데 말이 되나요. 더블 리프트 그러시오 전멸 살았어요. 누누 살았어요. 차우스터 와 CLG 이게 CLG 야 이게 CLG입니다. 그리고 에레비아 합류 이렐리아가 그 사이에 이렐리아가 와 CLG의 전세계 리그 매드는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와 에레비아 봉대발 최고 와 와우 지전 짜네요. 니마 다시 보죠. 이거 이게 하나 숫자에서 한순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이거 모든 숫자에서 게.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물리면서 시작했고요. 알고 있었어요. 낚시한 거죠. 자 물렸고요. 전멸 그리고 빠지다가 스턴 맞으니까 아, 탈진 좋았고 기폭발 제대로 안 들어갔고 야 누누 존 여기서 크레센도 맞고 정화 쓰면서 야 체력 차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무빙샷이 공속이 막 2에 가까워진 이런 상황이 아니라
9레벨의 무빙샷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리듬을 알고 있는 겁니다. 누누가 슬로우를 제대로 걸어주고 여기서 시간 끌고 거기다가 나를 살려줘. 비장한 발 미리 써놓고 전멸로 네, 빠져주고요. 나를 살려줘. 누누를 또 멀리서 케이틀린 더블리프트가 살려줍니다. 밑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 만들어지고요. 벽 치고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진정한 완성은 빠지고 있었는데 알았어요. PDD 벽 치고 가지마. 결정화. 그리고 붕대 에니비아 마무리. 아 여러분들 팬티 갈아입으시고요. 와. 자 이것도 와. 아 여기서 또 끊겼네요. 11킬 대 1킬입니다. 와. 이거는 IG가 완전히 20분이 되기 전에 망골드에 가까운 차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써렌 나와도 예 이건 CLG가 저 듣도 보도 못한 IG? 우리가 2패를 했어? 아오 이거 아직 이모드거든요. 아 진짜 거기다 미드 리문? 어유 이것들 이런 장면이에요. 리문 이렇게 되면은 리브는 인색이에요. 게임 내에서 사라집니다. 파밍하다가 탑 챔피언이 예. 미드로 안 오나 보네요. 야 진짜 저 리브의 심정은 잘 알거든요. 수많은 인비터스 게이밍 팬들을 설레게 하는 아 빠져야죠. 오 리브이 한번 반대로도 저거 실수한 것 같은데요 방금은. 골고이 선수의 무빙이 좋았죠. 어? 붕대 불었어요? 역시나 또 미니언. 아 지키겠다는 건데 못 지켜요. 지몬미 아 빠졌어! 빠질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빨아서 안 빠져서 CNG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거는 IG 이번 경기는 그냥 20분 썰에 나와도 할 말 없죠. 그게 보이보이 너야. 보이보이가 정말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CLG 진짜 이 뭐죠 이거? 근데 이번 세 경기까지 지나면은 인비터스 게이밍의 약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4경기부터 어떻게 보면 CLG의 힘은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 돌아가죠. 아 핫샷 드디어 자신의 정글러를 찾았나요? 하필 찾은 친구가 아무 진지대는 사실 부검할 게 없는 게 그냥 집에 네, 리븐이 부시에 빠져 있다가 이릴리아 집에 갈라 그러다가 테라금리 진지드가 혼자서 하는 거 보고 추격해서 그냥 죽인 거죠. 네. 네. 죽이는 장면은 봤고 여러분 그 HD VOD로 보시면은 보입니다. 미니맵에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미니맵으로 어떻게 죽이는지 다 보이죠. 네. 네. HD VOD 서비스 저희 나이스 게임 TV 오시면 바로 경기 직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케이틀린 어시 먹은 게 덧까지 밟은 것 같네요. 아까 덕. 어 맞았어요. 결정화. 어? 어? 아 끌어오르는 비 공격 속도 보세요. 그냥 끝내러 들어가. 그냥 끝내러 들어가요. 이거 예 이렐리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 패기 보세요. 핫샷. 와. 아 진짜 남이 탄민이 통했네요. 보이보이의 템틸이 상당히 독특하죠. 마법사의 최후 광해검 야만의 몽둥이 거기에 지금 탐시망치로 3일체 템틸이 가고 있는데 이거 그 완전히 신지대 맞춤형 네. 템틸이라고 봐야죠. 아 진짜 남이 탄민이 통했습니다. 남이 탄민이가 뭔가요? 나 믿을 거야 하샤 믿을 거야. 모르겠네. 네, 이제 유중일 감독이 네. 네 남잇가민이라고 그 용병을 잘 못하는 용병을 나밋가밋을 했었는데 그 용병 미국 갔어요. 가르 아니 그 용병 이름 뭐였죠? 나밋가밋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오! 붕대 전쟁이! 보세요! 붕대 전쟁이 보세요! 아 마무리! 나밋단밋이거든요! 이를 못 잡나요? 가코죠 가코. 네 진짜 잘하는 아 이거 무리인데요. 어? 오 리븐 분노의 전멸! 그렇죠. 네. 하지만 억제기 네. 이게 미드를 잃어버린 게 더 크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무리해서 잡음 바로 이거 바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유중일 감독이 나 믿을 거야 가코 믿을 거야
굉장히 비싼 용병이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퇴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나는 가코를 믿을 거다 그래서 나미카민이라는 유행어가 나왔었는데 누가 믿은 건가요? 감독이 이제 가코를 자기는 믿을 거다. 거다 지금은 좀 적응 기간이다 네 예, 적응 못하고 미국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비싼 선수였거든요. 네 예, 심혈을 기울여서 비싼 선수를 섭외를 했었는데 가코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미카민이 있었는데 낚시 완벽한 낚시 네, 지금 완전 나미카민이 아니야 답이 없네요. 아, 진짜 보세요. 거기다가 다 어시스트. 전멸 슬픔이라의 저주. 이거 뭐 완벽한. 이제는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낚시하나요? 와드 체크 한번. 지금 주도권을 완벽하게 CLG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G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발언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예. 갈 수도 없고 지금도 일부러 숨어서 아무무 혼자만 와드 체크하고 제거하고 가는 척하면서 발언 가져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간 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눈치를 못 채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프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파랑팀이 내셔 남작을 처치했습니다. 지타이는 그 와중에도 파밍은 참 잘하네요. 누구요? 지타이 선수. 아, 지타이 선수요. 187, 애니메 147. 근데 187에 파밍을 했는데 아직도 피바라기 못 맞췄다는 거는 미드 AD 라이노에게는 그냥 실패죠. 거기다가 애니비안 7킬이에요. 네. 애니비안은 147이지만 7킬을 가져갔습니다. 얼어붙은 심장. 저 7킬 중에 오 지크의 전령. 7킬 중에 아무무의 어시가 이제 8어시가 있거든요. 네. 애니메 킬은 아무무가 다 만들어줬어요. 네. 누누는 완전히 더블리프트 버프 셔틀입니다. 그러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 지크의 전령이 지금은 이렐리안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이 조합이 왜 이렇게 CLG스러운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리버 끊기겠는데요. 스킬도 썼어요. 라인 정리하느라 신중하게 붕대가 고르죠. 붕대 던지기를 빠르게 쓰지 않아요. 네. 빠르게 쓰네요. 마지막에 그냥 쓰는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밀어두면 남이 탐닉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쓰지 않습니다. 하샷은 붕대를 마구 던지지 않아요. 아, 그 붕대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차피 보낸 거기 때문에 쓴 거예요. 저 붕대의 거리를 벗어나라고 유도한 거예요. 전 이 흐름에 안 끼겠습니다. 난 이해설 반댈세.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예민하셔서 아무튼 오라클 예. 그렇죠. 위협하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갈라놓는 맞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맞춘 거죠. 맞추려면 맞출 수 있습니다. 하셔서 좀 하나 맞잖아 좀. 이 정도 해줬으면은 좀 좀 아 완전히 남이 탐미신데 진짜 좀 하샷 같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죠. 아 정말 힘드네요. 아 이건 진짜 케이틀린 이렐리아 애니비아 화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남이 탐민 보고 있어요. 와드로 신지드 기다리고 있어요. 전멸 돌아왔나요? 자 이번 결정화 실패죠. 근데 지금 결정화에 의존해서 한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무 진짜 결정화 있으나마나입니다. 봤어요 거리 옆에 와드가 있죠. 네. 아무무 위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겠고요. 다이브 준비하나요? 저 덧 그렇죠. 아 이렇게 맞고 시작하는 거 안 좋아요. 어우 딜이 상당히 나와요. 케이틀린한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케이틀린에게 어? 접근. 어 그래도 누가 이거 자살이죠. 이건 자살이죠. 아 이건 자살이죠. 바로 놓고요. 역시 하사선도 묶어놓은 다음에 붕대 던지죠. 이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터렛 하나 파괴됐고요. 전멸하다 갑자기 뒤돌아서 칼라에서도 다 어디 아군 오고 있거든요. 아 크레센도까지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은 세 개 억제기를 다 밀어놓는 상황이거든요. 예. 두 배로. 아 그냥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끝나죠. 오 붕대 전멸 붕대 비장해. 와 리본 놓고
그대로 지지 CLG! CLG가 3개 가져가면서 2대1 추격 시작합니다. 진짜 확실해졌죠? 네. PDD 선수는 AD 챔프만 잘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아, 뭐 방금 경기는 뭐 조합이라 챔프의 실패에도 분명히 인비텍스 게이밍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CLG의 정말 포텐셜 폭발. 네. 이게 사실은 경기의 핵심이네요. 자, CLG 역시 그냥 IG에게 3대 0으로 무너질. 그러니까 IG가 사실 중국에서는 강팀인데 중국 내 그러니까 IG가 국제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네. 중국에 나온 대회들도 뭐 경력들은 있는데 그 대회들을 우리가 이제 IG의 경력을 받아봤는데 그 대회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대회들. 그리고 특히나 2011년까지가 수상 경력이 있었고 12년 들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게 컸죠. 네. 그래서 인비터스 게이밍은 배틀로얄을 키워준 팀이라니까요. 네. 배틀로얄을 키워주기도 했죠. 윈윈이죠. 네, IG가 사실은 배틀로얄을 굉장히 잘 키워줬어요. 이렇게 잘할지 몰랐는데. 네. 자, 2대1입니다. CLG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과연 CLG가 4경기까지 잡아내고 블라인드픽 5경기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들은 잠시 후 4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로얄 CLG NA 대 인비터스 게이밍 IG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